세조선의 연우와 태아는 반복되는 운명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강상모의 집에서 연우의 시계를 발견한 사월은 과거 연우를 우물에 빠뜨리고 열녀비를 세운 집안이 강씨 집안임을 알게 됩니다. 사월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열녀비를 찾아간 연우는 그곳에서 천령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을 우물에 빠뜨린 사람이 현재 민예숙의 비서로 있는 황명수이며 황명수가 주운 시계는 민예숙의 손에 들어갔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현재 이 시계가 강상모에게 있다는 것은 결국 연우를 우물에 빠뜨리도록 지시한 사람이 강상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과거의 태아를 죽이려 한 사람은 계모인 민예숙의 단독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강상모는 태아를 너무 아꼈었고 그것이 못마땅했던 민예숙이 자신의 노비였던 황명수와 함께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태아가 사망하자 연우를 열녀로 위장시켜 우물에 빠뜨리도록 지시한 사람은 강상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강상모는 자신이 사랑하는 손주인 태아가 민예숙 때문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슬픔과 분노도 잠시 이왕 이렇게 된 거 태아의 부인인 연우까지 죽이고 열녀비를 세워 강씨 가문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이미담이 가지고 있던 연우 어머니의 일기장에 빈칸이 채워지는 마법이 등장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물에서 건져진 시체는 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는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이 망가져 있었지만 연우 어머니는 연우의 손만 잡아봐도 자신의 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물의 시체가 사라져서 당황했던 감상모가 다시 황명수를 시켜 급히 다른 사람을 죽여서 우물에 던져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 인물은 역시 연우 대신 가짜 결혼을 할 뻔했던 반회사 김하영인 걸로 보입니다. 태아가 연우와 결혼을 하며 쓸모없어진 김하영은 어디론가 끌려간 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즉, 과거에도 김하영이 연우의 대타 역할을 하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반복되는 악연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때인데요. 과거에 민예숙이 황명수를 시켜 태아의 음식에 독을 탔던 것처럼 9회 예고편에서 황명수가 태아가 마실 음료에 독을 타는 듯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음료에 독을 타고 있을 때 뒤쪽에 어떤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루엣이 흐릿해서 누군지 알아보긴 어렵지만 저는 이 여성이 태아를 짝사랑하는 유아나 대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대리는 태아를 짝사랑하는 것 하나로 강상모가 지시하는 온갖 더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 역시 강상모에게 더 이상 쓸모없어지자 바로 팽당해버렸죠. 그러나 유대리가 태아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황명수가 음료에 독을 타는 걸 우연히 목격한 유대리가 태아의 독이 든 음료를 대신 마시며 태아 대신 사망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운명을 바꿔야 하는 주체는 연우여야 하기 때문에 연우가 대신 독이 든 음료를 마실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강상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유대리의 비장한 표정을 볼 때 결국 유대리가 이런 반전 엔딩을 만들면서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